제가 저기요, 컴퓨터 학원에서 이제 어떤 여자분인데, 저녁 3시까지는 도저히 잠이 잘안 온답니다. 그래서 그래 하는데, 이제 아침에는 또 잠이 들어가지고 일찍 못 일어나서 그 배우는 시간 10시인데도 그걸 잘못 맞춰오고 막 맨 지각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면제보다도 더 좋은 약이 있다. 제가 그러니까 무슨 약이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전복 강의를 들어가라니까. 그 말하는 순간에 자기 몸에 전신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소름이 탁 돋는다고 이래요. 제가 한마디 꺼내는 순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막 가서 이제 뭐몇 시간을 들었는데 참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름이 이렇게 끼치는 건 어떤 기분의 작용입니까? 뭐 그 내한테 바른 것이 쫙 들어올 때 내한테 감을 주는 게 어떻게 들겠어요? 옳은 기운이 쫙 내한테 연결됐을 때 표적을 엄청나게 크게 주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이걸 내가 무디면 조금 약하죠. 들어오기는 했는데 내가 약한 거예요. 무딘 거라. 근데 그런 사람은 지금 영이 맑다는 소리거든요. 영이 맑고, 그래서 밤에 잠도 그렇게 못 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게 지금 영줄이거든요. 신줄. 이렇게 밤에 지금 잠이 안 오는 거는 공부시키려고 잠안 오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자식이도를 지금 시킬 때 말이죠. 밤 공부를 시킬 때. 이럴 때 잠을 자려고 하면요. 뒤치다꺼리고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가 안한것 같고 뭔가가 이런 거예요. 그럴 때는 지금 밤에 너가 공부하라고 깨워놓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얼른 가서 세안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좀 무슨 공부를 찾아서 조금 이렇게 하고 나면 잠이 싹올 때는 그냥 자면 잠이 잘 와요. 우리 매도 맞아야 될 때는 맞고 나야 잠 오지. 응? 안 맞으면 잠을 못 자요, 불안해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자꾸 지내면 어째 뭔가가 찝찝한 거예요. 근데 저 절간에 가서 절이라도 한거 하고 오면은 아이고 이제 속 시원히 자거든요. 편안해져. 이거 똑같은 것이었었습니다. 응? 그런 게 제자들이기 때문에 밤 공부 시킬 때가 있고 새벽 공부 시킬 때가 있고 어떤 인연을 만나 공부 시킬 때가 있고 여기 전부 다 공부 환경이 다를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밤에 잠못 자는데 선생님 강의 딱 들으니까 듣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거든요. 이거는 완전 수면제라 그래요. 왜? 질량이 공부의 질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가도 인자 편안해 갖고 잠이 드는 겁니다. 스승 공부하고 밥못 먹던 사람 밥 먹지요. 잠못 자던 사람 잠 자지요. 잠만 다못온 사람 잠안 오지요. 전부 다 지금 이게 전부 다 고치진단 말이죠. 에너지 질량이라 하는 거예요. 그 질량이 모자라니까 질량이 들어가니까 편안해지고. 선생님 법문을 하나 듣다 보니까 요새는 불안한 것도 없고 너무 좋아진다. 에너지 질량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는 에너지 질량이 모자라면 내가 불안하고 뭐 뭔가가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덜 이게 쏟는단 말이죠 이게. 이 몸에도 질량이 안 들어오면은 몸도 어려워지듯이 우리 정신도. 에너지 질량이 지식이라는 에너지 질량을 못 갖다 여면, 질량은 높은데 이 에너지 질량이 안 들어오면 나는 지금 들쑥달쑥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픈 거거든요. 이게 뭔가 불안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몸은 음식을 먹어서 질량을 채우지만, 정신은 지식을 먹어서 질량을 채우는 거예요. 두 식이 있단 말이죠. 지식과 음식. 이걸 두개다 고루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보 안 되고 이 세상을 살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내가 주위에 있는 이제 주위에서 잠을 못 잔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불면증 걸리고 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그 불안해하는 사람들. 또 뭔가 자꾸 이제 이게 내 질량이 조금 나으면 내한테 이야기하러 자꾸 와요.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면
그거는 이렇게 하면 고쳐집니다. 이러고 이 정법 강의를 300개만 딱 들으세요. 딱 이러면 300개 듣는 동안에 그 아픔도 나서지고 어려움도 없어지고 불안한 것도 없어지고 이 전부 다 듣게끔 내가 이거는 내가 장담하고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내 주위를 도와라. 내 주위에 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이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죠. 그렇게 도와라.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지면 이 사회가 좋아져요. 내 한 사람이 행하는 게 조금이라도 사회에 득되게 행한다면 너는 분명히 성불 받습니다. 그런 거지. 빈다고 성불 지는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절한다고 성불 지고 믿는다고 성불 지는 시대는 선천시대. 지금은 후천시대가 돌아온 거예요. 이때는 행하는 자. 분명히 성불 받나니. 이게 바뀐 겁니다. 행 안 하고는 성불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워서 왔어도 행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고 남들한테 도움이 되게 살 수 있는 네가 모르니까 알아야지 남한테 알고 딴 사람을 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기운을 주면서 지금 풀어주지만 이것이 남한테 도움이 되게끔 안 살고 자꾸 내 욕심만 채리면 너는 다시 어려워져도 너는 풀어주지 않느니라. 공부는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를 믿고 신앙이 아니에요. 이 민족의 공부야. 어떤 신을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이 민족은 바른 공부를 해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지고 전부 기운을 맑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 돼요? 예.